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생멸 없는 나는 누구인가? 요즘 제가 간절히 가슴에 품고 있는 화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근무할 때 리더십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중간에 진행자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서 기록하고 나와서 발표를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줘서 곰곰이 해서 이제 적었더니 모두 나서 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훈련 진행자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혼을 다 바치라는 겁니다. 올인해라. 그래서 어떻게 듣기에는, 아니, 그것만 해가지고 인생을 살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했지만, 그분이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다잘 풀려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와. 가슴이 갑자기 설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한번 잠시 마음속으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지금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깨달은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아마 공감하리라고 믿는데, 교리품 8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덕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한번 보십시오. 저 이론상을 볼 때마다 견성성불이 화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다잘 아시죠? 어떻게 화두를 삼지? 또이 물음을 아마 던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참, 신선한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라도 무조건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와, 그 말이 굉장히 저 가슴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스스로 의심을 걸어서 깨쳐 얻으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때 유명한 열반 개송을 설하셨죠? 그게 자등명, 법등명, 아마 다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초창에 아까 그 하신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 열반 개송에 젖어 있습니다. 자등명하라, 너 스스로 불을 켜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너 스스로 의심을 그려서 깨쳐오더라. 예. 그 뜻이 그 속에 있고요. 법등명은 네가 깨친 법의 등불을 켜라. 아, 대종사님께서도 이 구도 과정이 깊어지실 때 이를 어찌할꼬 하는 깊은 화두 속에 젖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입증 도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걸 잊고 거기에 몰입하는 모습이셨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종사님께서도 열반에 드실 때 개송을 설하셨죠. 얼마 전에. 예.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개송을 설하셨는데 성리품 31장에 보면 이 개송을 부연법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개송의 소식을 사량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량으로.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념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또 누구의 말을 들어서 법문을 듣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하시면서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관조하면서 의심을 스스로 품고 깨쳐오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예,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불교의 옛 선사들이 이 구도하는 과정을 보면 이먹고, 예, 이 뭡니까? 사투리로 이게 뭐고 나는 누군가 하는 이 물음에 온통 예, 몰입해서 이 화두를 긁고 어느 날 깨침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법문을 설하기보다는 스스로 의심을 걸어서 깨쳐오더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림문자를 말씀하셨죠. 문자 위에 깨침이 없다. 교회 별전, 가르침 속에 전하는 것을 넘어선 별전, 그건 뭘까? 자기 스스로 깨쳐서 얻으라는 메시지예요. 아, 이 이야기는 뭐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렇게 저 가슴에 막 젖어오도록 이것이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생멸 없는 나는 누군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품고 있으니까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 구도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 가슴에 저려왔어요. 더욱 놀란 것은 오늘날 그 생명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이 선사들이 구도 과정을 거론하면서 똑같이, 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심을 그래서 풀어가려는 이야기를 과학으로 증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놀라지 마라고 하면서 우주가 빅뱅했을 때부터 140억 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우리 몸속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우리가 그냥 늘 만나던 나와 또 우리들 사람을 그냥 보던 그 시선에서 이 과학자들은 인간이 정말로 대단하다, 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했거든요. 무라카미 가조라는 분이 그 당뇨병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그 저희 대학에도 와서 강의 특강을 했어요. 이분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something great, 영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위대하다. 와, 그러면서 이분들이 더 신비하게 여기는 것은, 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정보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비하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막 그 가슴이 설레이는데, 한 인간이 유일절대자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독특한 체험과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품고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 시대. 와, 잠시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눈부시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 뇌과학에서, 요즘 뇌과학이 뭐 정신과학 쪽에 굉장히 그 줄을 이룹니다. 뇌과학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문제의 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어라. 이게 오늘 과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높은 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높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 이론의 진리를 깨치시고 그 깨친 내용의 핵심 주제가, 맨 먼저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생멸 없는 도종, 불생불멸. 그 생멸 없는 도를 우리가 내주셨는데, 참나의 소식이거든요. 이론상의 소식은 참나가 생멸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화두를 갖기 시작하고, 이 화두를 가지고 같이 캠프도 하고 지금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화두를 품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요. 뭐 같이 하는 사람도 대면대면 했는데, 물으면 물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화두를 품지 않으면 안 될 동기가 부여되더라고요. 간절함으로 이걸 품게 되는 계기를 찾았습니다. 자, 생멸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멸이 없다는 것은 좀 이렇게 풀어서 보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 나는 태어난 적이 없네? 늙지도 병들지도 않네? 네, 아마 무언가 감을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죽지도 않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그렇게 풀어서 나누고 보니까, 와, 갑자기 깜짝 놀랄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는 뭐지?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성공하려고 아까 우리 저 훈련 저 예비교무 이야기처럼 허겁지겁 그 가는 그 삶이 이게 내 나를 잊어버린 삶이네. 나를 잊어버리시니까 내 삶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몸이 나를 두고 애주중재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남한테 대접받고 살려고 발부둥하는 모습 그것이 내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놀라운 충격이 왔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나를 나로 알고서 온통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죽지도 않는 나가 있다는 거지. 태어난 적도 없다고 하는 나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참나를 안내하는 아주 뛰어난 길이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에서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이 무시선이 이 그 성가에서도 망고의 대법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무시선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참다운 선은 무시선의 그 본론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참다운 선은 먼저 마땅히 그랬죠. 이 참다운 선이 무시선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게 무시선이죠. 우리가 이 아까 선사들이 해왔던 깨친 분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 물어서 답을 얻어가면서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선은 먼저 마땅히 그랬어요. 와,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이 참다운 선을 놓고 무슨 일들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 일들 내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했습니다. 이게 참나를 찾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공으로 삼지?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책에서 설명한 거 찾고 뭐 검증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만 했지 그렇게 얻는 것은 사량으로 얻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더니 이론상 서원문을 보면 똑같은 비슷한 귀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중간에 나오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범부 중생들은 이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나옵니다. 법신불 이론상이 뭡니까? 진공묘유 아닙니까? 진공 아닙니까? 그 진공을 체받는다는 것은 뭘까? 무언가를 알아야 우리가 열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체받는다는 것은 몸체예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 몸을 나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 보면 부처님께서 인간의 열 가지 무명 어리석음을 쫙 나열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몸을 나로 알고 사는 것이다고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 착각이라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몸으로 사는 나를 진공으로 몸을 사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법신불로 몸 삼아 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물어야죠. 이게 뭔가 하고 나한테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수신기로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절망 외구어다.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간절히 바라. 근데 너 자신에게 물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잊고 살았구나. 예. 여기에 이제 이론상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이론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 저 이론상이 견성승부를 화두로 삼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삼는가? 물어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한번 같이 슬쩍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 이론상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이 물음을 물으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동그라미요,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몸을 나로 알고 살도록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 몸의 나는 저것을 보면 나타난 물건만 봅니다. 마이크가 있고 뭐 컵이 있고 탁자가 있고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저 이런 상을 좀 더 찬찬히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태주 시인이 이 시 하나로 유명한 인사가 시인이 됐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했습니다. 그게 참 기막힌 표현인데 자세히 보면 저 이론상 나타난 모양의 이론상의 배경에 뭐가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눈을 떼야 됩니다. 텅 빈 허공이 안 보입니까? 보이는 분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네, 텅 빈 허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허공은 무한히 열려 있어요. 열려서 온갖 것들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텅 빈 허공은 저 나타난 이런 생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품고 있습니다. 이 탁자도 품고 있습니다. 상만 보고 세뇌돼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보이질 않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도님하고 언젠가 순교를 갔는데 가니까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도님이 문을 딱 여니까 방이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무언가 보이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불치품 20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남중리 소나무 이야기 잘 아시죠? 가는데 좋은 소나무들이 있으니까 한 분이 저 소나무를 우리 교당으로 갖다 놓으면 좋겠네 하니까 대종사님이 깜짝 놀라시죠. 아니 그 소나무를 꼭 내 집에 갖다 놓아야 쓰겠느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앞에서 그냥 땅에다가 지팡이로 이런 상을 그리셨죠. 그리시고 대우주의 본가다 했습니다. 이런 상이. 그러면서 이 텅 빈 공간에 무한한 묘리와 무한한 보물과 무한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한 제자가 옆에서 어떻게 하면 그 본가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삼대력의 열쇠인 신분원생으로 조성하나니라.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분원생을 어떻게 조성하길래 이 주인이 되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신분원생이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중에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자신이에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단도 스승도 없어. 나 다 없어져요. 내가 믿음이 출중할 때 교단도 귀하게 여겨지고 스승님도 깊은 신심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처럼 이 몸뚱아리 나를 나로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분의 신은 생멸 없는 나, 저 이런 상의 나, 허공의 나를 나로 알고 살아라. 그럴 때 용장한 전신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 존재에 대한 놀라운 자긍심으로 못할 것이 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분에서 을을 어떻게 정의해 놨냐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능동력에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이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우리가 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알도록 해서 학교를 다 보냈죠. 그래서 막 달달달 외우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읽고 시험 쳐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 스스로에게 물어서 답을 얻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은 뭐냐?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이 물음은 내가 답을 얻을 때까지 부여하고 가야 된다. 죽어도 좋다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론상 법을 보시면, 야, 이게 정말 제가 오늘 시간이 나면 반야심경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을 조견하면 일체 고액을 긋는다고 했는데 그 위대한 소식이 이론상 법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이론상을 각하면 이 원상을 깨달으면 원만 구족하고 결론이 지공무사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안일이 설치를 쭉 하면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서는 것이니 했습니다. 그랬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핵심의 작품으로 저는 내놓은 거구나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눈을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봉독했습니다. 선법사님께서도 그대들 허공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 허공이, 허공같이 텅 빈 마음이 되라고 하시면서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싶다. 텅 빈 마음으로. 저 법신불 이론상을, 이론상을 바깥의 허공을 계속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보일까요? 텅 빈 허공을 보면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야, 이게 정말로 왜 저렇게 견성성불이 화제를 삼으라는 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상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갖고 싶고 다투고 온갖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래서 입정이 늘어 나오지 않습니까? 좋고 나쁘고 예쁘고 믿고 다 참마음이 아니다. 허공처럼 참된 마음 그것이 참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마음은 내가 허공을 자꾸 보면 내 마음이 비워져요. 그래서 얘가 옛날에 육아 선비들도 자연을 보면서 호연재기를 길렀다고 그럽니다. 자연은 뭡니까? 허공이 대세로 내 눈에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허공을 보면 내가 비워지고 그 빈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무 문제가 없네.
원만 고족하고 지공무사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 인과품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과품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우주의 진리는 이론상 진리를 우주의 진리로 표현하셨죠. 생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길이 돌고 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저 이론상은 그냥 고정된 동그라미가 아니죠. 상징이니까. 저 보이지 않는 저 허공의 진리가 생생히 살아서 지금 돌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돌고 돌고 내 몸도 그 진리에 의해서 지금 숨쉬고 심장이 박동뛰고 돌고 있습니다. 은혜에 목욕하였네. 그 품 안에 안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될 때 이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밑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가는 것이 오는 것이요 해놨습니다. 오는 것이 가는 것이요. 유는 무로 계속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죠. 자, 그렇다면 죽는 것도 사는 것이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말이지. 지금 이 순간에 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돌면서 그렇게 둘이 아닌 소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원상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무시무처선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요. 깨어있으라.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를 잘 압니까? 저를? 예. 저를 잘 안다고 하는 분은 사실은 과거의 저를 본 기억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원망 구족이 아니라 온갖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늘 새롭게 봐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침마다 요가 체조하면서 대산 상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새 마음, 새 생활로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야 새 몸이 되고 새 생활을 이루어지고 새 가정, 새 나라도 그냥 되는 겁니다. 따로 만들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본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온갖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의 신비를 알 수 있게 되고.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 가 있지만 군에 갔다가 와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일주일 있다가 가는데 아이 군을 갔다 오더니 껑충 어른이 돼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너무 놀라서 자랑스럽게 봤는데 이제 일주일 되니까 또 보태서 간다고 해서 제가 어이 들어와 봐봐. 난 이번에 너를 보니까 너무 놀라워. 너를 새롭게 봤는데 이제 가면 지금 자네를 내가 볼 수가 없네. 다른 사람을 보네. 그래서 두 사람이 꼭 껴안았어요. 우리 만남들이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도 설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월 1일만 설날을 알고 그날 뭐 해 보러 가고 하는데 오늘도 뜨는 해가 새해예요.
새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65일을 그날이 그날로 살고 있다고, 그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 순간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정말 너무도 대단한 존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놀라운 존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무시선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돌고 도니까 새로운 거니까, 저 돌고 돈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신선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무너지면 다시 살리고,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 나서 난립니다. 저 러시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원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와, 뉴스에도 가끔 비춰줍니다. 사랑을,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넘어서려고 하는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만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 세상은. 또 이 전쟁으로 해서 평화를 일으키면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현실을 주는 진리의 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빈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은 아까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도 개혁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면 말짱 헛것입니다. 나부터 열어가면서 진리가 주는 저 위대한 소식을 정말 볼 때마다 전생성불의 화두를 삼고 가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새로운 출발들을 창조하게 되는 날이 꼭 눈앞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